오 마이 갓. 그래도 오늘 엔딩을 봅니다. 지금 치킨을 시켜도 됩니다. 그만큼 에피소드 2가 길대. 에피소드 1만 해도 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진짜 중간에 파밍 거의 안하고 그냥 막 달렸는데도. 야 이거 뭐 괜찮겠는데. 예, 오늘 에피소드 2 반드시 끝낼 겁니다. 와, 나도 치킨 먹고 싶다. 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치킨 먹을 사람. 내 이 집 이사 온 뒤로 시청자만 한 우리 집에서 8명이 잔 것 같다. 무려 8명이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셨어. 시청자분. 옛날만큼 막 꽁꽁 숨겨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호우야 고맙다. 지방은 안 돼. 우리 집에 침대가 두 개가 있거든. 일부러 침대를 두 개를 사서. 다 남자지만 흉형내 민박. 놀 것 많아. HTC 바이브 게임기 종류별로 다 있지. 방마다 컴퓨터 있지. TV 크지. 여자도 되냐고. 여자도 한 명 자고 왔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남자 3명 여자 1명 해갖고 같이 밤새 논 거야. 잔 건 아니야. 밤을 지새웠을 뿐. 근데 걔는 그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었어. 되게 이뻤어. 옛날 내 여자친구랑 닮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했어. 야 너는 어떻게 볼 때마다 내 옛날 여자친구 닮았냐. 근데 그때 홍대에 만나서 마시고 2차로 갈 때가 애매해서 그냥 우리 집에 놀러 갈래 해갖고 다 놀러 간 거였어. 지지난주인가? 예전 작업 멘트야. 아, 애들이. 야, 막 작업을 하고 막 그러려면 막 꽁꽁 숨기고 있지. 왜 방송에다 얘기를 해? 그만큼 난 당당하다 이거지?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도착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지금 빈통이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이거 뭐 시킬 것 같거든? 왔다. 하, well, you look like hell, Mackenzie. Thanks. I love what you've done with the place. Ha! I see you're an interior design critic now. You fixed my rifle? Yep. Found one of my own, too. Damn. 와, 총 이제 두 개야. 총이 두 개라서 이렇게 무거웠나? Maybe you can make it after all. Now what? I really need to get going. My friend is out there, and with all this wildlife on the loose... Whoa. Slow down. A rifle will get you out of a jam, but survival's about what you know. Right now, you don't know shit. 뭔 놈의 고만 말이 때문에 집안에 갇혀가지고. Smartass. No. What I suggest is Jeremiah's survival school. 1대1로 뭘 존나 시킬 것 같다. Let's see if we can keep you alive long enough to graduate. 생존 학교 더보기 이런 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서바이벌 리슨 빠져나갈 거 완료함. 다음에 다시 오겠소라는 얘기 같은데. 다음 미션은 제레미아가 종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살고 싶다면 그의 말에 귀담아 들으세요. 자, 신뢰도 스토리 생존학교. 지금 이럴 시간이 없소. 선택권이 없소. 설마 덫을 만들라는. 강제로 들어야 되네. 듣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걸 가르쳐 주겠소. 그 다음에는요.
당신도 날 도와줘야 되지. 곰을 죽이라고요? 말할 필요도 없지. 곰을 안 죽이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을 거요. 서바이벌 레슨. 생존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오. 뭐가 궁금하오? 아니 이거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사냥. 전부 다요? 몇 년 연습한다고? 와 마이 갓. 추적? 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곳으로 사슴을 찾고 추적하고 쏘고 도축하는 방법을 배우세요인데 10km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보통 사슴이 많이 살쪄도 8km 정도인데 오 마이 갓. 추적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죽이라고? 좋아서 다 죽여버리겠어. 자 위치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 다 버리고 간다. 일단 항생제 이걸로 고칠 수 있나? 안되지. 네, 항생제를 다 내려놓기. 다 내려놓기. 그 다음에 뭘 가져가지? 비상용 이건 들고 가야 되고 물 정화제도 다 내려놓자. 한 개만 들고 가. 자,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줄이고 가야 돼. 이거 하나 먹고 10kg를 들고 가야 되니까 커피통을 0.04라 이건 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거 먹고 호섭이 왜 저기 거기서 그러고 있어? 호섭아 왜? 왜 이러지? 물이 얼마 없구나. 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와 그래도 지금 34.22kg이나 돼. 30kg 이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총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랜턴 기름을 0.32kg 0.50kg 버린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이걸 급유를 해. 아예 급유를 하는 거야. 적당히만 들고 간다. 그래도 33.07kg. 뭘 더 줄여야 하지? 와 줄일 게. 절단기를 두고 가면 되겠다. 31.57kg. 손전등도 버리겠습니다. 1kg. 30.57kg. 지금 딱히 안 쓰는 게 없습니다. 이건 다 소비하면 되고 물도 나중에 만들어야 돼서. 그리고 이거를 다 수리하기. 아 가죽이 없네? 아 가죽 아까 엄청 많았는데 그거 다 수리하고. 쇠질에도 안 쓰나? 예 쇠질에도 안 쓰면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데. 99, 89, 82, 69 이거 수리하고. 천도 무게라서 천도 다 줄여버리고. 그리고 커피를 먹자. 지금 사냥 떠나겠습니다. 커피 먹고. 자 피로도가 애매하지 지금.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물은 지금 만들자. 아 마이 갓. 가고 싶어도 못 가다니. 아 안개 때문에 또 저 못 가.
그러면 자 4시간 밤에도 사냥한다. 10kg 총으로 사냥하는 거니까 뭐 두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나중에 곰을 잡아야 된다는 미션 때문에 지금 해가 지고 있거든 말입니다. 어쨌든 발목 빈 거는 괜찮아졌어. 이제 뛸 수 있는 거지. 좋아. 자 지도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하! 야 행님들 님들님들 제가 유경험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 3-4시간 걸렸다는 게 저는 길을 그냥 명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저기가 이제 부들개지가 많은 곳이거든 말입니다. 미스테리 호수는 제가 손바닥보다 더 내 손금보다 더 잘 볼 수 있어. 한 방에 다 찾아갈 수 있는 건 신맵 아니면은 신맵이라서 조금 어려버리댔지. 여기는 뭐 금방 찾고 뭐 금방 갖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10kg 그냥 뭐 발로 끌고 질질 끌고 오지 뭐. 아 진짜 거기다 총인데 오지는 부분이지. 아 근데 지금 뛰면 피로도가 떨어질수록 조준력이 더 많이 흔들립니다. 조준할 때 더 많이 흔들려서 지금은 뛰지 않고 그래도 뛰어야지. 님들 길은 또 기똥찾게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리로 가면 안됩니다. 초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 근데 맵이 조금씩 바뀌었다. 뭐가 뭐 바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해. 내가 원래 알던 이 언덕만 넘어가면 딱 호수가 탁 보이거든 말입니다. 거기 사슴이 딱 한 두어 마리가 거의 사슴 미젠 지역이라. 아 제가 착각했는데 저 언덕 네, 저 언덕으로 가면 될 거야. 좋았어. 완벽하지. 사슴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갑니다. 자, 미션은 10kg. 10kg. 네, 간단합니다. 네, 총을 한 발 쏘면 한 마리 무조건 도망갈 거야. 이 총은 말입니다. 이 안자수화가 되거든 말입니다. 형님들 잘 보이십시오. 활보다 훨씬 쉬운 게 총이라서. 총은 직사각이잖아. 목이나 머리.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에임 왜 이래 이거? 오 이게 이상하네 이거. 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지금 피로도가 이렇게 높은데? 네 오래 들수록 에임이 흔들리는 것 같네.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엔간이 가까이 가야지. 아 이거 너무 심한걸. 야 큰일났네 이거. 숨참기가 없어. 에임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걸. 피로도가 이 정도면은 거의 안 흔들린다고 봐야되는데. 예, 목에 맞았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한방에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지? 목이나 머리 맞으면 무조건 한방인데? 피가 튀었거든?
와, 총알 낭비를. 아이, 나중에 곰 잡을 때 총알 존내 주겠지. 얘가 멀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든. 고기를 나르는 그 거리가 너무 늘어나. 자, 온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엄청 날뛰는데. 놈은 반드시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아, 뭐야 이거. 오이구, 탁 켜가지고. 아, 8.7km에요 옹방장. 근데 이 날씨를 봐야죠. 자, 날씨가 어떻게 되죠? 자, 날씨 봐야죠. 날씨. 아, 영상 9도에요 옹방장. 개 운 좋죠. 1시간 44분. 이런 날씨에는 사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슴들 바로 퇴근하지. Feels like a lot of gear. 사냥꾼 집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 나 진짜 두 마리 잡아야 되거든 이거. 여기서 숙박질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안 좋거든 말입니다. 캠핑 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다 막을 수 있는. 자, 이거 먹고 여기서 캠핑을 하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양쪽에서 불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야. 여기서 촉진제 이용하고. 맞네, 장작은 맞네. 사슴 시체가 없잖아. 사슴 시체가 어디서. 아, 이거 나 뭐하니. 사슴 시체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서 대기 타는 겁니다. 4시간. 뭐 왜? 아, 어떻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지? 아, 뭐. That should help warm things up. 2시간 뒤면 없어지겠지.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래? 1시간 뒤면 이 폭풍이 사라지겠지. 좋아, 사라졌다. 53분. 1시간 더 버텨. 1시간은 또 버틴다. 오 마이 갓. 마이너스 4도라. 4도라. 여기를 다시 와야 된다는 건 정말 짜증나거든. 자, 이제 진짜 물이 없습니다. 점점 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이나 만들걸. 근데 할아버지 집 가면 어차피 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커피 하나 먹고. 좋아, 이제 사슴을 찾는다. 자, 난 할 수 있을 거야. 밤에도 사슴이 있을 거야. 아, 나 사슴 고기 갖고 와야지. 11시에 요정. 무슨 11시에 요정이. 아직 3시간 더 남았어. 이 게임 오늘 끝내야 돼. 와, 이거 큰일인데. 지금 냄새 스택이 3스택 쌓여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길에 늑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밤에는 사슴이 없나?
밤에는 사슴이 없나 보네. 큰일 났네 이거. 한 방에 다 들고 가려고 생각했었거든. 밤에 사슴이 없습니다. 그렇지. 저 오두막. 어? 너네 지금 방금 오두막 못 봤냐? 어, 여기 오두막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 밤에는 사슴이 없나 봅니다. 한번 갖다 놓고 와야겠네. 아, 약간, 이 양반. 어우, 제길. 온도 몇이야? 0도. 네, 하루만 잡아야겠다. 오로라가 있는 날만 후라시를 쓸 수 있는 거지. 가다가 늑대만 안 만나면. 그 사슴 시체에서 주워도 될 거야, 아마. 주변에 사슴 시체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호수 지나면 오두막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고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놔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죽이면 되지. 총 있잖아. 근데 늑대가 그렇게 무서움? 이건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딱히 뭐 무서워할 구간이 없어요. 늑대가 날 무서워해야지. 동물을 더 추구하는데 그런 거, 그 곰보다 더 센 아마 여우? 북극 여우? 아니 북극 캐나다잖아. 캐나다에서 살만한 게 뭐 있냐? 호랑이를 임마 여기다 왜 넣어 임마? 시베리아 호랑이. 어, 그거 괜찮은데? 벌꿀 오소리 엎드려. 빨리 가자. 무슨 판타지 게임이냐? 야오가이하고 데스클로가 나오게? 저 신나게 뛰어왔다. 필요도 반. 아침 일찍 출발한다. 날씨만 좋으면. 아, 8.1kg. 50kg 저건 아니겠지? 예. 50kg 아니겠지? 8.6kg로 넣었거든 말입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하는 거 제가 거짓말이었어 저거. 자다 보니 그냥 거짓말쟁이야. 자, 여기 좀 신세 좀 지게시다. 자, 한 2시간 정도 더 버티고. 됐어. 아, 날씨 또 심상치 않네. 날씨가 또 좀 도와줘야 되거든. 아, 물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물은 저기서 만들면 돼. 저기 항상 켜 있어가지고. 22점. 와, 가벼운 거 보소. 나무를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나무 버리니까 가벼운 거 봐라. 좋아. 물을 5리터 만든다. 5리터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아, 물을 그냥 정화해버리자. 아, 1리터씩밖에 정화 못하네. 저거 다 버려가지고. 음식 괜찮아. 사슴 한 마리 더 잡으면 사슴 고기 존나 많을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되지. 어, 음식 진짜 없네. 네, 그래도 주변에 음식이 널려가지고 필요할 때 먹어도 될 거야.